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하지만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때문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재 일본 내 확진자는 1,200여 명, 연일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도, 레슬링, 탁구 등 올림픽 예선전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 오늘 그리스에서 열리는 올림픽 성화 채화식마저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마스크 대란과 더불어 화장지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全然ないですね。薬局今2軒見たんですけど、置いてないんです。早い方5時ぐらいから並んでたって言ってました。じゃあ私はちょっと昨日遅くまで仕事だったので、今日はお休みなんですけど、7時ということで友達と待ち合わせして。 이런 사태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한 위원은 취소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올림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박하며 도쿄올림픽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IOC からは当該委員の発言については IOC としての公式見解ではない 予定通り大会開催に向けて IOC が 準備を進めていることを説明しているものである との回答を得たということです。 코로나19의 확산 속 개최 위기를 맞이한 도쿄올림픽. 일본 현지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과 올림픽 관련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네, 코로나19가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 확산되자 밤사이에 WHO가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 코로나19 상황과 그리고 올림픽 위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뭐 일본 기업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150여 명의 청년들이 이제 입국이 제한돼서 입사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이 지난 9일에 한국인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내렸다고 보시는지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그러한 그 조치를 하는 시기는 지났다라는 것이 일본 내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에 이러한 조치를 강행한 이유는 극우파라는 그 아베 정권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크다. 라는 것이 사실상 일본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은 뭐 중국이나 한국의 그러한 입국을 제한해도요. 일본 내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안에 확산을 어떻게 막는가. 이것이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 맞는 게 저기 우리나라만 맞고 있고 이탈리아 이런 사람들은 안 맞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중국하고 한국을 막으면서 이탈리아를 막지 않았는가 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했습니다. 그게 그 일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12일에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탈리아 푸프 지금 상당히 감염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탈리아 푸프는 입국 제한을 하겠다라고 뒤늦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면 왜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돌고 있고 그것은 혐한 그리고 혐중국이라는 그러한 감정을 일본 내에서 다시 확산시키면서 지지율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호소함으로 인해서 다시 올리겠다라는 그러한 전책으로 보이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 정부도 지금 맞대응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19명 수준인데요. 일본 내에서 사실 이 수치가 정확한지 이런 부분에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도 지적하는 것은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스조의 요이치라는 전 도쿄 도지사이자 후세 노도선 장관을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2년에는
당시 신전블루 대책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네. 상당히 경험자인데요. 그한 이야기가 지금은 검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천명 정도의 확진자로 1200명 정도인데 그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나 실제로는 수천 명을 확진자는 넘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도 이대로 가면 4월 말 정도까지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19라는 것이 생명력이 아주 길죠. 길죠. 네, 지금 그렇게 주장. 그러니까 옛날에 신전블루는 일주일 단위로 발열을 했다가 또 그게 뭐라 할까 치료되거나 일주일 단위였는데 지금 2주 최소 2주 또 요새는 최고가 27일 그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대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IOC 쪽에서도 5월 말 정도에 결정하겠다. 도쿄 올림픽을 하르지 안 하르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상 4월 말에 이 사태가 거의 종식되어 있어야 도쿄 올림픽을 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마스도에 씨는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극적인 검사를 하는 거의 이유는 지금 이유는 방금 말씀을 정리해보면 아무래도 그냥 도쿄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봐야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메시지죠.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일본 내 확진자라든가 사망자 숫자가 적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배렴으로 발표한 것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그냥 폐렴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망자 숫자에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혹시 코로나19가 아니냐고. 그런데 이것은 말할 수 없다. 말을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동의가 없다. 가족들의 동의가 없다. 그거 좀 약간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방역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야기 아닙니까? 가족들의 동의가 있거나 말거나 이거는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인을 약간 숨기는 것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 발표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아베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나 봐요. 지금 이렇게 정책들을 펴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케이 신문이라는 그 보수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36.2%로 나와가지고 그 지난달의 조사보다는 9%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기 때문에 보통 조금 높게 나오거든요. 그게 30%대에 보수 언론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력적이었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민당 안에서는 이대로 가면 위험 수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석해보면 지지층의 핵심인 극우파들이 지금 아베 총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유는 중국하고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베 총리를 지금까지는 지지했지만 절대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크루즈 방역을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할 법도 한데 지금 그냥 더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더워지면 특히 장마철 이후는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특히 올림픽 일본의 올림픽 위원장이 쭉 해왔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지금 이란에서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 사망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운데서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어쨌든 일본 상황이 참 심각해 보이는데 저희가 일본 현지를 연결해서 좀 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쿄 김민정 통신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검사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실제로 이제 일본의 누계 검사 건수가 약 12,0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와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고 이것도 크루즈선을 빼면 지난 6일까지는 약 7,500건 정도 됩니다. 니케이 신문을 보면 하루 평균 9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뭐 하루에 4,000건가량 지금 검사가 가능하고 곧 6,000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2월에는 뭐 하루에 100건가량 검사를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하루 뭐 1,500명까지 검사를 한 날도 있다고 합니다. 또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못 받은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야마나시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갑작스러운 수막염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남성은 발열로 두 번이나 병원을 찾아갔지만 검사를 해주지 않았고 수막염이 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언론들은 미리 검사를 했으면 이렇게 중증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당연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양경제신문은 일본 의사회에 따르면 3월 4일까지 전국 7개 광역 지자체에서 30건 정도는 검사를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전국에 지금 800개 정도의 검사 기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한에서 귀국한 사람,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한정이 되어 있고 최소한은 37.5도의 열이 3일 이상 나고 폐렴 증세가 있어야만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코로나19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19를 받아들이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뭐 NHK 조사만 봐도 70% 이상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90%는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검사 건수가 많아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방송에서도 뭐 내내 다뤄지는 그런 뉴스는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아직 수습이 되지 않았는데도 일본에서는 방송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마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 예. 어떤 사람들은 지금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와도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좀 포기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검사를 너무 많이 하면 뭐 의료 자체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정말 영업장에 손님이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는 공적 마스크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본에서는 네. 마스크를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구할 수가 있나요? 전혀 구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일본이 삼나무 화분증 설인데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4분의 1, 3분의 1을 겪고 있는 그런 병인데 대부분 지금 화분증 때문에 마스크를 뭐 전원이 쓰고 다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1월 중순에 이미 마스크가 동이 났고 저는 지금 그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마스크를 파는 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집에 모아둔 것을 뭐 빨아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네. 가장 확진자가 많은 홋카이도의 일부 지역에서만 무료로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전국적인 배포에 대해서는 아직 일본 정부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마스크는 일본도 모자란 게 현실이군요.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까 저희가 네. 간추린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휴지가 모자란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뭐 진짜 이거 교과서에서만 보던 예. 저는 그 오일 쇼크 같은데요. 예. 네. 누군가가 인터넷에 교묘하게 펄프가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휴지 생산이 중단될 것이다라는 유언 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되자 언론들이 거짓말이다. 일본에서 펄프가 생산이 된다라고 보도를 했음에도 정말 한 번 발동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마트와 드럭스토어를 다 뒤져서 뭐 두루마리, 화장지, 티슈, 기저귀, 생리용품까지 막 사람들이 다 사들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동네 마트에 가면 이 휴지를 정말 뭐 휴지의 휴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예. 상황이었고 이번 주는 아침에 가장 일찍 가서 줄을 사면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정에 한 꾸러미씩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처럼 뭐 애가 셋에다가 다섯 사람인 가족들은 정말 예. 매일 사러 가야 하고 네. 취약층인 고령자 세대는 사러 가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네.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려고 해도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구입은 정말 뭐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잠시 후에 김민정 통신원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네. 교수님, 예.
아니 휴지가 10배 가격으로 팔린다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그 상황으로 보면 그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닉 파운드라는 그 IOC 위원이 네. 이것은 뭐 2월 25일에 이야기였지만 도쿄올림픽이 실제로 할 수 있는지는 5월 말에 결정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일본의 IOC 위원 그 타카하시라는 사람도 이것은 그저께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는 1년, 2년 연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IOC 쪽에서는 무관중, 네. 관중들이 없이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30조엔 정도의 경제 효과를 생각을 했어요. 예. 이런 부분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30조 원인가요? 엔인가요? 30조 엔입니다. 엔인가요? 그러면 예. 우리 돈으로 300조가 예. 넘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본이 이렇게 무리하게 올림픽을 진행하는 이유는 알 것 같는데요. 다시 김민정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통신원. 네. 예, 지금 일본 언론이랑 국민들은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괜찮았는데 네. 지금 당장 이 WHO가 팬데믹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개최 전망이 불투명해졌는데요. 네. 그 전에 실시했던 NHK 설문조사에서 개최할 수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이미 45%, 개최 가능하다는 40%였습니다. 또 TBS 방송국 조사 결과를 보면 올림픽을 열어야 한다는 49%,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는 31%로 나타났는데 네. 반면 이제 작년에 NHK가 원전 피해 지역 주민들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3%가 올림픽이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예. 32%는 부흥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올림픽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뭐 아베 총리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국민들은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네. 또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는 51%, 관심이 없다는 44%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 잡지 프레지던트 온라인이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에게 좀 일침을 가한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네. 아베 총리가 레임덕인 상황에서 기대하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연기가 되면서 빡빡한 상황에 전국의 휴교령 또 한중 입국 제한책을 내놓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은 증가할 것이고 언론은 바이러스 위협을 과도하게 보도하고 정권은 빨리 수습을 하려고 국민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이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패닉에 빠질 수 있고 조금이라도 만약에 감염이 줄어들면 정부는 반드시 국난을 이겨냈다라고 북을 두드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은 마냥 춤을 춰댈 것이라며 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해도 제3의 아베 총리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아하. 일본 국민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아무튼 네. 김민호 통신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올림픽 개최를 놓고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연기다 취소다 여러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현재는 특히 가능한 이야기는 하시모토 올림픽상이 연내 그러니까 2020년 안에서는 연장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IOC하고 일본의 계약 내용을 보면 역시 연내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1년, 2년 후에 개최라는 것은 거의 계약상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9월이나 10월로 연기한다면 그때는 일본 태풍 계절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야외에서의 경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서 7월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7월에 못한다면 취소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떠나서 일본 국민들 역시 좀 건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